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봄꽃 줄리앙 3개 데려왔어요.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 일단 제가 요 화분에다 오늘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지금 물 빠짐이 없는 화분이에요. 물 빠짐이 없는 유리 화분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심어주려는 이유는 요게 지금 제가 물 빠짐 없는 거, 리틀잼이고요. 리틀잼. 요거는 아이시 그린. 요거는 옛날에 이제 제가 작품으로 만들었던, 다 물빠짐 없는 건데, 모두 잘 크고 있거든요. 물빠짐 없어도 이제 물만 조심해서 주면, 물을 위에다 살살 조금씩 줘야 돼요. 이게 이제 물줄 때쯤, 물고파 할 때, 물을, 숟가락 등 아주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흠뻑 주시면 안 되고요. 스프레이로 뿌려주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조금씩 주면은 절대로 식물이 죽을 일이 없답니다. 저는 또요물 빠짐 없는 화분에 요게 어울릴 것 같아서 요 꽃들을 한번 세 개를 모두 다 몽땅 같이 심어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화분 정리를 좀 해왔어요. 베란다에서. 거실에서 하니까 먼지가 좀 많이 나와서 정리를 미리 해왔답니다. 화분에 흙을 조금씩 다 털어줬어요. 이게 뿌리가 많이 내려서 흙이 다 털어지진 않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분 정리해왔는데, 막상 여기다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작아요. 여기 세 개가 다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급조로 요거를 데려왔답니다. 네, 여기다가 심으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여기 제가 그 난화분 그돌 있잖아요. 요거를 밑바닥에 좀 깔아놨어요. 여기 위에다가 굵은 마사를 좀더 깔아줘요. 한 굵은 마사까지 해서 3분의 1 정도 깔아줍니다. 이렇게 3분의 1 정도 깔아주고, 키를 한번 맞춰볼게요. 키가 딱잘 맞네요. 요거, 보라색, 노란색, 요런 차례 순으로 이렇게 심으면 딱 예쁠 것 같아요. 그쵸? 흙을 넣어주겠습니다. 흙은 여기 기존에 이제 붙어 있는 흙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저는 그냥 다육이 배양토 6대4로 마사 6, 다육이 배양토 4 정도 해가지고, 미리 섞어놓은 흙이에요. 흙을 똑같이 넣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꽃이라서 상토를 조금 더 넣어줘도 되긴 해요. 여기 이미 흙이 붙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배수구 없는 거라서 조금 마사를 좀더 많이 섞어줬어요. 이것도 이제 배수구가 없는 거라서 물을 위에다 살짝 주셔야 돼요. 밑에 물 빠짐이 없어서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햇볕을 좋아하고 하니까 창가 부분에다가 놓고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물은 이제 겉흙이 마르고 손가락이나 아니면 나무젓가락 등으로 찔러봐서 이렇게 흙이 말랐을 때 그때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흙까지 완전히 넣고요. 여기 이제 비닐우가 위에까지 없어서 여기 한 10분의 9 정도 채워졌고요. 이 위에다가 잔마사 깔아줄게요. 이거 이제 흙은 다 이렇게 채워졌고요. 채워준 다음에 이렇게 흙을 좀 다져줍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봤고요. 좀 이따 잔마사 깔아볼게요. 줄리앙이고요. 줄리앙. 잔마사 깔아줘요. 네, 이렇게 잔마사까지 깔아갖고 아주 쉽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아우, 여기다 심으니까 참 분갈이가 엄청 쉽네요. 깨진 화분은 진짜 어려웠답니다. 네, 이렇게 분갈이를 예쁘게 해봤고요. 요거 한번 줄리앙 키우는 방법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거 줄리앙은 봄의 전령사라고 해갖고요. 봄꽃으로 상당히 많이 사랑하는 그런 꽃이에요. 이거는 보통 봄의 전령사 꽃이라고 해가지고 앵초과에 속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앵초, 칠하나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통명은 주리안
줄리앙 프리뮬라입니다. 이게 물주기는 하본흙이 말랐을 때 그러니까 카랑코에하고 비슷해요. 손으로 뭐 이렇게 찔러보거나 아니면 나무젓가락 등으로 찔러봐서 하본흙이 속에까지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좀 이렇게 흠뻑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배수구가 없는 경우라서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뿌리가 썩지 않을 만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꽃이기 때문에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렇게 좀 날씨가 추울 때는 베란다 창가 쪽에 키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베란다 창밖에다가 햇빛과 바람을 많이 통해주면은 더잘 크겠죠.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카랑코에처럼 사계절 꽃을 보기는 힘들고 요거는 이제 봄에만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줄리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키우는 방법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크게 뭐 이렇게 힘들 건 없고요. 잠깐 봄 동안에 꽃을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런 줄리앙이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줄리앙을 오늘 이렇게 분갈이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시작하시고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